누이, 우리가 정녕 유재세 그 거목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? 명나라에서 사절이 왔다 갔는데 거의 원상하고만 시간을 보냈어. 지난번 누이가 부탁했던 일도 그렇고 사신을 접대하는 일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이러고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몹시 부끄러워. 수렴청정이 끝나면 가능할까? 전하, 수렴청정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옵니다.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. 전하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신하들을 곁에 두셔야 하고 전하께서 의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셔야 합니다. 법말이지. 법이 곧 칼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사옵니까? 이번에 한성부 판윤과 도와서 제조자리가 비었을 겁니다. 어찌 알았느냐? 도와서 제조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고 한성부 판윤은 송사 때 뇌물을 받은 걸로도 모자라 최근에 오판으로 흉악범을 무죄 방면시켰다기에 내 엄이 문책하였다. 그게 모두 강한수라는 그 외지부의 혀끝에서 시작된 일이옵니다. 전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 사람을 채우십시오. 전하의 전정에 힘이 되어줄 나라와 백성에게 도움이 될 사람으로요. 전 법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세상에 썩은 것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싹을 틔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. 그 칼을 누구보다 잘 휘두르는 사람이 강한수라는 그 외지부고요.